올해 형 맞았어. 올해 인사형 치면서 네.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나겠지. 네. 결혼했으니까 자식이 네. 생길 수 있고 자기는 깜빵 가고. 전생님과 힐링 베이비의 올댓 사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생님. 안녕하세요, 전생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뭐 잘 놀러 다니다 왔죠. 선생님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팔자가. 네. 네, 아.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내가 편한 대로 네. 사는 거지 뭐. 아, 인생 안 길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마인드를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영상 보면서 좀 많이 힐링이 되고 걱정도 없어진다 이렇게 해주시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약간 로망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노력해. 그런데 그걸 목숨을 걸지 말자는 얘기지 나는. 아, 적당히. 예, 적당히. 네, 네 맞아요. 네, 적당히 잘 먹고. 뭐, 나도 방송 여기 하러 오고 움직이고 네, 사주 보고 네. 상담료 받고 네. 이걸 한단 말이야. 네. 기본적인 건 하지만 뭐 이걸 더 많이 어쩌고 뭐. 이런 개념은 없지. 네. 그래봤자 오는 건 마다하지 않지만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들지는 않는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오늘은 편하지 않으신 분 네. 돈 스파이크 김민수. 김민수 씨로 합시다. 네. 네. 김민수 씨.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사람 지금 마약을 하다 걸린 거잖아. 네네.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을 인간이 환희를 느끼는 최고의 순간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성인 방송이잖아. 네네네. 오르가즘이 네. 계속된다는 거지. 아 마약을 하면. 마약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5시간 6시간씩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럼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뇌에서 한번 맛을 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지. 한번 들리면 계속 요구하는 거지. 거의 천회분을 가지고 있었대요 마약을. 그럼 죽을 때까지 하도 되지는 거. 신사일주고 어, 올해 46세. 병진년생이고 신축 신사가 되거든. 네. 올해 형 맞았어. 올해 인사형 치면서. 네.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나겠지. 네. 결혼했으니까 자식이 네. 생길 수 있고 자기는 깜빵 가고. 자식이 생기면서 자기는 이제 고통스러울 수가 있지. 신사일주는 그러면은 관이랑 늘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기초적으로 뭐냐면 관이란 글자하고 돼 있으니까 네. 자 여자 신사일주는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뭐야? 남편이죠. 남편이잖아. 네. 남편이 나를 잡는 거란 말이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네. 이 여자는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남편이 자영업자야. 근데 남편이 같이 일을 해. 네. 그래서 나를 항상 괴롭혀 옆에서 밥 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신사일주의 특징이야. 네. 남자는 직장 생활을 못해. 하면 힘든데 들어가고 고생스럽고 그럼 자식을 낳으면서 부터 인생이 힘들어져. 만약에 그러면 이분이 자식이 올해 안 생겼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자식 생기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지. 네. 어차피 올해 형을 치니까 관에 들어가 있어야지. 관은 어차피 안 좋은 일은 안 생기는 네. 거다. 깜빡이 들어가야 가야지. 신사일주의 인사형은 되게 큰 치명타인 그렇죠. 것 같아요. 딱 그래서. 가을이잖아. 올해 바로 딱 네. 걸린 거잖아. 네. 맞아요. 딱 그 자리에. 대운은 어떻나? 대운도 관운이네요. 이분은 와이프랑 관계가 어때요? 와이프는 또 애 낳는 독으로 쓰겠지. 보면은 원국에 있는 재성이 없어요. 그죠? 지장간에 있잖아. 진속이 네네네. 있지. 그렇네요. 네. 지장간에 있는 정도고 와이프가 좋은 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네. 보면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사주는 남자는 여자를 자식을 만드는 정도로 써버리지. 자식을 낳으면 일단 어떻게 돼? 자식을 낳으면 바쁘잖아요. 저는. 아니지. 뭐 니는 이고 나는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착하기 어려운 남자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역맞이잖아. 네. 자식을 낳아도 자식 때문에 속 썩어요. 그건 어차피 규정돼 있는 거야. 자식이랑 사이가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보면 어디 아픈 애들 낳고 싶어서 낳나? 네. 나 보니까 애가 아픈 거 아니냐고 어떡하라고. 이런 네, 경우가 네. 생기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애 때문에 네. 내 인생을 다 마쳐야 되는 게. 네. 이 사람들의 상담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면 네. 자식 사주 물어보잖아. 네. 네. 그러면 자식의 진로를 잡아주는 게 엄마가 할 일이 아니야. 네.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네. 걔들은 알아. 네. 자기가 잘 맞는 거, 타고난 걸 알더라고. 알고 있다니까. 맞아요.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부모가 달라 그래, 인생에. 선배, 스승, 뭐 동반자, 뭐 또 있지. 하여튼 많아. 네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그 내버려두면 알아서 해. 그래서 엄마도 자식이 어떻게 타고난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알아야지. 그렇죠? 네. 근데 엄마 욕심에 맞춰서 아이를 팔자를 바꾸려면 하면 안 되지만 아이가 타고난 거 사주대로 잘 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나한테. 네네. 근데 내가 뭘 그렇게 봐도 얘는 직장생활 잘하래야. 네네. 근데 엄마 고민이 뭐냐면 얘가 네. 좋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대요. 아직 그만두지도 않았어. 아 네네. 그런 고민. 그런 네. 고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네네. 놔둬라. 네네. 걔는 알아서 직장 다닌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안정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지. 자기 마음 달래러 그냥 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식 걱정은 끝이 없어요. 자식 걱정은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없으면 되지. 그건 선생님 없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인생에 큰 짐이 없으신 거랑 마찬가지. 아 그렇지. 네. 나는 내가 제일 잘한 게 네. 애가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사주에서 보면 팔자에서 네. 자식을 낳게 되잖아. 남자는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네.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가 생겨. 그렇죠. 그러면 또 뭐하냐면 그걸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와이프가 와이프는 볼모로 네. 잡고 있잖아. 네. 애를 볼모로 네. 남편의 너 일해라 먹고 살아야 네. 먹여 살아야 된다 이게 된단 말이야. 네. 이게 사주에 보면 그렇게 오행이 그렇게 짜져 있어.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어쩔 그러니까 수 없이 사주 팔자라는 게 그 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네. 예. 절대 안 그래요. 맞아요. 관이 없는 여자는 남편이 없을 수도 있지만 원래 타고난 성정에서 누구한테 밑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같이 살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분은 지금 사랑 축이랑 반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네. 반합이잖아. 네, 네. 토생금이잖아. 공부하는 네. 것과 관이 네. 자기에게 답답했겠지. 네. 근데 보면은 중동중학교 휘문고 이렇게 나왔어요. 강남에 살았나 봐요. 근데 보통 이런 집 살면 이쪽 분위기면 이제 음악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다른 엘리트 코스를 가기 원하는 집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것이 안 되고 자기 음악으로 갔으니까 그것도 이제 사랑 축의 합의를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엔 근데 그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 이게. 답답할 텐데. 아 자기가. 네. 그렇겠지. 근데 뭐 사실 이분은 인성으로 먹고 산다기보다는 식상으로 먹고 사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제. 네. 그럴 수밖에 없나요? 인성이 과다해서 그런가? 인성 과다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네. 흙에 갇혀 있는 보석이거든. 흙을 터널해야지 보석을 볼 거 아니야. 신금을 네네. 주니까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보석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네, 네. 보석은 뭘 봐야 빛나? 햇빛을 봐야죠. 빛을 봐야 반짝반짝한단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흙을 걷어주고 빛을 보여주면 네.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지. 근데 네. 빛이 계속 오고 있네, 운에서는. 네, 30대부터 빛을 먹고 사실 이때부터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금은 관을 봐야지 그런 빛이 나는 건데. 그렇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이 또 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이 네. 자 유명해졌어. 네. 유명해진 만큼 뭐야?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얻는 만큼 잃는 게 있을 그렇지. 수밖에 없는. 그럼 누구야 그 유희열인가? 네, 유희열. 네. 걔는 자기 음악 개구라라고 깠잖아. 네.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 네, 네. 지금 텔레비 안 나오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과도한 관심을 받으면 자 뭔가를 자꾸 해내야 된다는 거는 압박감에 시달리니까 네. 남의 걸 뺏게 되는 거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네. 그런 면에서는 자연의 이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네. 이분이 식상으로 지금 사시는데 지금 원국에 식상이 없으니까 시가 뭐 자신을 해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이분이 만약에 올해 사주를 보러 왔어요. 제가 올해 조심할 게 있나요? 너 깜방 들어가 그러지. 바로 나와 있잖아 그런. 네. 네 가을 깜방 들어가. 아 근데 깜방 들어가지 않고 다르게 적용한 사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회사 잘려 이렇게. 그렇지. 네네. 너 뭐 가을에 회사 옮기겠는데? 회사 옮기. 물어봐야지 그 사람의 상태를 네. 물어보이지. 그렇죠. 그 사람이 자 배터는 사람이다 그럼 뭐야? 배를 바꾸겠지. 아 배를 바꾸나. 그게 배가 관이에요? 관이지. 돈을 받고 월급이란 지금 뭐하니 그러니까 저 새우젓 배타야 그러면 너 가을에 오징어 배타로 바뀌겠네 이렇게 아, 얘기해요. 네. 배를 바꾸겠지. 아 그렇게 실제로 배를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소속 때 기간이 바뀐다. 이렇게 그렇지 이제 네. 새우젓 배가 망한 거야. 새우가 안 나갔고. 네네. 그래갖고 오징어 잡으러 간 거지. 네.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여자 입장에서 신사일주면 여자면 어떻게 되겠어? 네. 저 근데 관이 없어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여자야. 근데 너는 남편이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남편이 그쵸. 다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럼 네. 뭐가서 물어보지. 일단 네. 문제를 먼저 하잖아. 네, 남편이 없는 여자가 이렇게 사주 갖고 있어서 왔으면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올해 남자 네. 생길 수도 있어. 왜요? 형인데? 그러니까 사주는 모자라면 채워주고 있으면 깎아버려. 똑같은 네, 사주라도 네, 네, 네. 넘치면 깎아버리고 있으면 버주고 네. 뭘 맞추려고 그래. 중화를 네.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야.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일주가 여자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올해 남자 생기겠네. 나 물어봐야지. 결혼인지 하는지. 올해 나 가을에 남자 생기는데 어떻게 생겨? 인사형으로 생기잖아. 네, 네. 이상하게 생기는 거지. 아, 교통사고 했다가 만나고 뭐 이런 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보통 그건 가장 단순한 수법. 여행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아, 네. 그렇죠. 역마지니까 더 그럴 그렇지. 수도 있겠네요. 어디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의 문제를 봐야지. 그 사람 상태를 뭐 하는 사람인지를 봐야지. 네. 근데 올해 만난다고 짓고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야. 우체부하고 만나겠지. 아, 택배기사. 아, 어떻게든 만나네요. 어떻게든 만나지.
그렇구나. 그게 자연의 이치지요. 아, 그럼 집에만 있어도 되는구나. 야, 그래 얼굴은 내밀어야지. 그렇죠. 문 앞에 두고 가면 되죠. 얼굴은 내밀어야지. 아, 그렇네요. 그렇지. 신사일주가 동주사잖아요. 근데 동주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나를 죽인다는 얘기거든. 동주 네. 같은 길자에 네. 앉아있는 자리에서 나를 죽이는 게 마치. 네. 그런데 이제 갑오일주나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동주사란 말이야. 네. 자, 갑오일, 여자 갑오일주면 네. 자식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네, 네. 남자 갑오일주는 뭐야? 자기 힘들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거야. 돈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 자기가 네네. 선택한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자 갑오일주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일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지. 신사일주인데 남자가 자식이 없으면 회사 생활. 그렇지. 회사 생활하는데 맨날 이리 흘려다니고 저리 흘려다니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 관인데. 네. 자, 어떤 신사일주는 교도관이야. 아, 어떤 네, 신사일주는 네. 감옥에 있어. 네. 자, 뭐 차이가 뭘까? 내가 원해서 갔냐. 그렇게 된다는 거지. 네. 그 차이는 없다니까. 네. 어떤 사람은 교도관으로 맨날 깜빡 들락달락해. 어떤 네. 사람은 죄인이야. 깜빡에 들어앉아 있어. 네, 그때 네. 똑같이 신사일주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 틀린 거지. 이 사람 관에 힘든 거잖아. 그렇죠. 그럼 뭔 재미로 살아. 월급쟁이? 월급쟁이로 밖에 더 사. 그냥 직장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근데 같은 신사일주야. 차이점이지. 어떤 사람은 경찰이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는 놈이야. 이 신사일주가 또 형사들이 많아. 왜? 맨날 잡으러 다니고 힘드니까. 그 자체가 힘드니까. 그렇죠. 차라리 나한테 안 좋은 생긴 것보다 그렇게 업상대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네. 이제 대체하는 게 낫지. 직장으로 대체한다든가 네. 뭐 일로 대체한다든가 너무 힘든 일을 한다든가 어려운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주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네. 무게만을 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병신 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져간 거지.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고. 그냥 합일 뿐에 천간의 합은 의미가 별로 없어. 천간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인간의 지구를 봤을 때 지구가 둥근데 주위로 계속 그 대기가 돌잖아. 네네. 그걸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컨트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천간의 기운과 지지 기운을 동시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사주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 화가 몇 개니 뭐 금이 몇 개니 이거 세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들 사주 보지 마세요. 못 맞춰요. 판단도 못 해요. 잘못 배운 거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막 토가 많은 사주 특징 막 이런 거 막 아니 뭐 그거는 뭐 다 낚시잖아.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게 속지 말라고. 인간은 어디서 네.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땅에서. 네. 하늘과 기운과 땅의 기운은 다른 거예요. 근데 서로 영향을 주고 미쳐요. 어쨌든 천간에 많은 것과 지지에 많은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전혀 다른 네, 개념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많다고 했을 때는 천간이 아니라 지지 중심으로 그렇죠. 봐봐요. 거죠. 아니 하늘에 무슨 물만 잔뜩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비는 어디 있어야 돼? 사막에 있어야 잘 써먹는다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디야? 우기, 열대우림 있는데 거기 있어. 쓸데가 없는 거란 말이야. 사주는 사실 단편적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그럼 여덟 글자를 다 조합해서 봐야 조합해서 봐야지만 네. 그 사람이 네. 어떻게 움직이고에 따라 들리지. 네. 아까 말처럼 김민수 씨가 나한테 와서 사주를 봤답네 그러지. 너 뭘까? 네. 너 뭐하니 그러면 저 음악해요. 그래? 올해 너 안 좋은데 가을에 떠나가 있어라 이렇겠지. 떠나가 있어. 어디로 가 있으면 될까요? 얘는 저 더운 나라 가 있어야지. 관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아, 어차피 뜨거운 데는 받아야 되는군요. 어차피 대체로 해야 될 건 다 쳐야 되니까 가야지.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뜨거운 나라 가서 한 3개월 있다 와라. 이게 우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추선일까요? 아니 이렇게 자기 마약하고 있다. 네. 그럼 나한테 얘기했으면 너 올해 잡혀가. 아, 네. 도망가 빨리. 네네. 그렇겠지. 어쨌든 문진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그렇지. 네. 아픈 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그런 진단을 내려주지요. 맞아요. 그냥 무턱대고 물어보면 애매한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올해 결혼했다면 올해 너 애도 생기겠네 이렇게 얘기했지. 네, 그렇군요. 근데 올해는 아마 얘는 애도 생겼다가 올해 다 깨질 거야. 다 그러니까 다 깨지겠지. 감방도 가고 애 가져도 올해 다 깨지고. 만약 이분이 뭐 인시나 신시가 아니라면 이혼 수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없지. 인시나 신시면 이혼하겠지 뭐. 네. 아니면 잘 사실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랑 오정보다 이 와이프는 무슨 죄냐.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완전 신혼인데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는 뭔 죄냐? 아, 결혼한 죄? 여자가 뭔 죄냐가 아니라 그 여자는 남편복이 없는 거고. 이거 얘 입장도 마찬가지야. 같이 봐야 돼. 서로 배우자복이 없는 거다. 그렇죠.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다중인격이 있는 것 같다. 그냥 말 먹으면 다 그래. 아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는 사람이 옛날에 마약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사람은 잡혀갔어 그래서. 네네.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네. 세상이 네. 다르대. 그리고 되게 무섭대. 왜요?
경찰이 찾아올까 봐. 아, 어떤 놈은 저 문 두고 자기도 잘못한 건 알긴 알아. 네. 그러니까 마약 먹고 이상한 짓을 했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마약이 뇌를 손상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망상이지 망상 일종의 아, 환각이고. 이런 게 사주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냥 아니라. 마약을 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렇죠. 뭐 다중인격이 어디 있어서 마약 처먹으니까 저 이상해지는 거지. 그게 인간의 뇌를 파괴시키는 거니까 그 안에서 상상하는 거란 말이야.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자기가 상상한 게 다 되는데 정말 뇌에 심각한 문제가 네. 있는 거군요. 자기가 마징가 되고 싶다면 마징가 되고 태권비가 되고 싶다면 태권비가 되고 그게 된대. 그게 다 된대 느껴진대. 그리고 화투를 치면 네. 나 상대의 화투패가 다 보인대. 어 그래요? 어. 진짜로? 진짜로 그런데 상상이 아니라 그냥 맞는 게 보인다고요? 그게 상상이겠지. 환각이겠지. 근데 그 상대편 파가 뭐 그렇다 보인대. 아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겠다. 그렇죠. 네. 신이 된 것 같다. 신이 되고 싶다면 신이 된대요. 마약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딱 빠지면 벗어나오질 못해. 그러니까요. 네. 뭐 인생을 다시 갱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든 쾌락을 다 봤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데 마약은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지. 그 끊었다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참는 거래. 담배하고 똑같아. 아니 나도 마약을 한다 담배. 자, 돈 스파이크 사준 여기까지 할까요, 선생님? 그렇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 건틀 밀어요.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